오늘 주제는 소고기입니다. 소고기. 집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맛있게 먹을까? 이제 저의 방식입니다. 정말 저를 믿고 안심하시고 생각보다 내가 좀 많이 뿌리나 싶을 정도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꼭 권해드리는 건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이건 먹어봐요. 지금부터 정말 맛있는 소고기. 예, 또 집 밖에 나왔습니다. 뭐하러 왔을까요? 예, 오늘 주제는 소고기입니다. 소고기. 소고기 사실 맛집 많은데 소고기 일단 제일 맛있는 거는 소고기 집사장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소고기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왜냐면 그런 고기를 나가서 사 먹으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. 약간 BJ 같지 않아요? 별풍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.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마트에 가서 일단은 고기를 좀 사갖고 마트에서 뭘 샀냐면 채끝살. 채끝이 어느 부위냐면 등심 중에 제일 뒷부분이죠. 등심이 이 목 뒤에서부터 끝에까지 등심이 있는데 채끝은 채찍질할 때 이래 이래 할 때 있죠. 그때 보통 채가 단 끝부분. 아, 그래서 채끝이에요? 몰랐어요? 몰랐어요. 아, 그래 와, 이런 걸 자꾸 가르쳐드려야겠구나. 지금 알았어, 지금 처음 알았어요.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등심. 근데 이 등심의 장점은 고소함이 극치지만 단점이 이제 이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잘라내고 나면 거의 한 3분의 2나 반밖에 안 남는다는 함정이 있죠. 등심은 왜 등심이에요? 등장에 있으니까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안심입니다.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블링이 흔히 마블링은 뭐냐면 지방의 분포를 이렇게 막 대리석처럼 돼 있다고 마블링이 대리석이도 마블. 예, 보시다시피 안심은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안심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. 덩어리가 좋은 거. 마블링이라는 게 대리석을 마블링이라고 그래요. 이렇게 그래서 저런 게 대리석처럼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마블링이라고. 마블링 그거부터 할 때. 지금 알아.